네, 오늘은 미국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홈런왕으로 유명했던 베이브 루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95년에서 1948년 단명이네요. 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요. 기분 좋게 생겼죠? 관련된 영상은 이렇게 보시고요. 베이브 루스 is famous,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 famous라는 for를 써줍니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 할 때, 이 for를 쓰는, famous라는 for를 쓰기 때문에 수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홈런 레코드, 홈런 기록으로 유명한 718개.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 그리고 또그 이후에도 또 어떤 선수가 이 숫자를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최고 기록을 수십 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And most people,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죠. He also held, hold, held, held, hold, 가지고 있다. 과거형이 되어있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유했다는 것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 거의 두 배죠. 713개인데 1330개는 거의 두 배가량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받고 그렇다면 뭐, 세 번 중에 한 번은 홈런이고 두 번은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사실상 이것도 수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n fact, 사실상 he held the record, 그 기록을 보유했다. For strike out의 기록을 record for strike out, 홈런. 오랜 세월 동안, 동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정도가 있습니다. Since, for, during, while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many years, 기간이죠. 시간 앞에는 since를 쓰지만 기간, 어떤 특정 기간 중에 할 때는 for를 썼습니다. 근데 특정 시간, 가령 방학, 휴가, 주말 이렇게 특정한 기간이 되는 비어링을 쓰죠. 여러 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기간은 아니죠. 이거는 for를 썼습니다. 시간 전치사성. 네, 전치사가 이곳에 있어. since는 시간 앞, for는 기간 앞, during은 특정 기간 앞, while은 분담장 앞, 넷 중에서 잘 골라.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When he was asked, 질문을 했다. 질문을 받았네요. 뭐 아마도 돼지밭상, 돼지밭상. 돼지밭상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90% 이상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른바 수동태창과 아라의 싸는 동태, 베이즈바치상 수동태, 이 노래가 탄생한 거죠. 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느끼겠죠? About the strike out record. 뭐, 기쁘진 기자가 뭐 질문했나 보죠? 뭐,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왕의 삼진왕이신데, 홈런왕의 기자는 호통의 삼진왕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심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족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every strike, 모든 strike brings, 이게 SS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strike이, 나를 데려다줍니다. 어디로, 클로즈는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닫다라는 뜻도 있어서, 가게문이 닫혔을 때 closed라고 하죠. closed. 근데 여기서는 가까운 이란 형용사, 가까운
나온 후각대라는 형용사로 앞으로 형용사는 좀 부사로도 쓰여서 이건 가깝게 하는 부사로 쓰여서 더 가깝게 하는 앞으로 또 closer가 쓰여서 to the next home 다음 형용으로 더 가까이 가려진다. 베이브루스는 뭐 아니면 더 홈런 아니면 삼진 아니면 홈런으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Is Babe Ruth famous for his record of 1,330 strikeouts, 1,330 strikeout 기록으로 유명했나요? 유명했나요? 안 했나요? 예, 어디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홈런으로 유명한 strikeout으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가 되겠고 베이브루스가 남자니까 노우스가 되겠고 이즈니까 이즈나한테 붙여서 이즈 노우스 산타 홈런으로 있는 홈런 기록으로 있는 아주 있어요. 기록으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most people don't know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2번, did he hold the record of strikeouts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strikeout의 기록을 보유했느냐? 네, 보유했다고 했죠? Yes, 역시 2번을 시작했으니까 역시 2번입니다. Yes. 3번, was he worried about his strikeouts? 그는 자신의 strikeouts에 대해서 걱정했나요? 걱정 안 했죠. 그냥 덤덤하게. 무슨 상관이냐, 스트라이크아웃이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면 결국 그것이 홈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아웃은 홈런으로 가는 진검다리다 이 정도 진검하게 생각했습니다. No, he wasn't, wasn't not, not, not. 4번, did Babe Ruth hold the record for homeruns and strikes as well? 이제 마찬가지로 둘 다 또한 뜻입니다. 홈런과 스트라이크아웃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냐? 네, 그렇죠. Yes. 자기 빠졌네요. Yes. 이제니까 Yes. 일단 WH 작전 찾아보겠습니다. How long did he hold the strikeout record? 얼마나 오랫동안 스트라이크아웃 기록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스윙 시간 앞 1976년 3월 제시 특정 기간이고 범위 기간 앞에 쓰인다. 또 기어리는 특정 기간 이벤트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시즌, 휴가, 주말, 축제 이런 특정한 기간을 기어리는 것으로 와이든 분산한 문장 앞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맨일 막연한 기간이죠. 따라서 대답은 빠져요. 맨일 Who asked about his strikeout record? 누가 스트라이크아웃 기록에 대해서 질문했나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넣었으면 잘못되었지 않다. What did the Babe Ruth mean by every strike brings me closer to the next home run? Babe Ruth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스트라이크아웃이 다음의 홈런으로 더 가까이 가져다 준다. 이들은 결코 스트라이크아웃 아웃 되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마도 베이브 루스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I had the most home runs and most strikeouts as well. 가장 많은 strikeouts을 가졌죠. I love the failure because they brought me 더 가까이 close to the goal. 해석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실까요? 1330개 무엇 진진 아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hold, held, held, 보유했다. 그가 삼진아웃 기록에 대해서 ask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간단히 모든 스트라이크는 나를 다음 홈런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 여기까지가 베이브 루스 결론입니다. 그 밖에 베이브 루스의 베이브 루스는 또 애들을 좋아하는 것도 유명합니다. 경찰도 보시고 에이블스 시체, 그 당시 속세 영화 촬영이 됐네요. 자, 보시면 에이블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